동영상 강좌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성전 곳곳이 동영상 강의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소재를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찔레랑 또 말채를 준비를 했거든요. 말채는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세워서 쓸 수도 있고 구조물을 짜갖고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 화기가 좁아요. 하얀색 화기가 좁아서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확장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감았습니다. 이렇게 감아도 되고 아니면 세워도 되는데 오늘은 감아서 이 화기보다 더 확장된 꽃을, 그렇다고 해서 옆으로 막 퍼지는 건 아닌데 이 화기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 말채 때문에 확장돼 보는 모습이 더 커 보인다는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찔레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찔레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고요. 또 이왕이면 찔레가 같이 봐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해서 서로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꽂고요. 요새 찔레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찔레를 많이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스를 이용해서 라스도 위에는 잘라주셔야지만 얘가 또 안쪽으로 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는 공간, 이 공간은 살려두고요. 또 덜 피는 공간은 그냥 잘라주면 얘가 구부러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라스는 해를 좋아해요. 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를 쫓아가요. 그래서 잘 휘기도 하고 이렇게 해를 쫓아서 이렇게 빛을 쫓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거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구부러지고 이렇게 또 휘어지는 거 좋다 그러면 그냥 두셔도 돼요. 그러면 더 예쁘게 수익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라스는 꽃 공간이 커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가 다 피잖아요. 피면 무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라스는 될 수 있으면 공간이 꽃 피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넓게 넓게 쓰고 있습니다. 장미도 넣고요. 이렇게 장미도 이렇게 넣을게요. 처음에 파랄렐로 꽂는 스타일로 꽂으시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소재가 이 전부 다 이제 긴 소재잖아요. 긴 소재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장미잎이 라스를 가리면 장미잎 따주세요. 이렇게 따주시면 라스잎이 꽃을 가리지 않거든요. 따주시고요. 하면서 라스도 또 작게 한번 앞으로 넣을게요. 라스가 자기네끼리 보면 좋은데 지금 얘가 휘어갖고 그렇게 안 되네요.
낱개도 넣고 높낮이를 주시면 되죠. 근데 될 수 있으면 꽃꽂이는 계단식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계단식을 만들면 안 되고요.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낱개로 들어가서 계단식만 안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스는 끝선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높낮이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장미가 핑크사길에서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높낮이를 딱 해주셔야 돼요. 딱 맞춰주고 그래야지 예쁘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같이 또 찔레를 뒤에서 한번 연결해 주겠습니다. 찔레를 이렇게 해서 장미잎은 꽂은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게 예뻐요. 왜냐하면 먼저 다 훑고 들어가면 들어갈 잎이 있어야 될 공간에 잎이 없으면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되 맨 마지막에 정리를 이렇게 따주시면 아, 내가 원하는 공간에 잎이 있구나 그거를 작업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다 따고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서 장미 잎을 따주세요. 그러면 깨끗하면서 걸리는 것은 따주고 조절해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엽을 준비를 했어요. 은엽은 요새 예쁘더라고요. 색상도 예쁘고 그래서 은엽은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얘도 은엽도 얘가 걸린다 그러면 조금만 따주세요. 이런 거 큰 거는 넣으면서 위에 가서 조절을 하면서 할게요. 자르면 되거든요. 들어갔다가 부딪히는 공간이 있으면 잘라내고 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다 무조건 다 정리하고 들어가면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은엽이 들어가죠. 큰 거를 넣어서 이제 앞쪽으로 가서 넣을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라스하고 장미하고 찔레나무로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라색을 넣으면 이제 포인트로 해서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꽃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꽃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니까 만약에 유튜브 보시는 분은 꽃 이름 좀 알려주세요. 거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이 꽃은 잃어버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점점 이제 꽃 이름을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나이가 됐나 봐요. 그래서 아니 이거 기억하고 왔어요. 제가 수원에 사는데 운전을 계속 하면서 암기하고 왔는데 잃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다리를 몇 번 넘었나 봐요. 이렇게
시작해서 저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죠? 이거 말채 때문에 꽃은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되게 부피감이 있어 보이죠? 부피감이 있어 보이고 또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말채의 그 빨간색이 밑에서 잡아주잖아요.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더커 보이고 그리고 이거 돌출될 부분은 제가 안 잘랐어요. 만약에 이 단면이 베기 싫다 그러면 여기다 빨간색 칠하면 돼요. 빨간색이나 검정색으로 칠해서 포인트를 주셔도 되거든요. 저희가 작업을 하고 나면 단면도가 많이 보여요. 그러면 전부 다 색을 칠해요. 검정색이나 빨간색이나 내가 원하는 색으로 포인트 주기 위해서 칠하거든요. 이럴 때는 앞쪽이에요. 앞쪽이니까 당연히 칠해야 되겠죠. 빨간색을 칠해도 좋고, 검정색을 칠해도 좋고, 지금 상황에서는 검정색을 칠해도, 왜냐하면 케이블테가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이랑 같이 연결해서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장가지는 그냥 제가 자르지 않았어요. 장가지는 왜냐하면 더커 보이고, 그러니까 확장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안 잘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만약에 이걸 다 자르게 된다면 너무 그냥 요 링만 보이잖아요. 링에서의 그 안정감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긴장감도 있고 또커 보이고 확대돼 보이고 그래서 이런 작품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작품을 하신다 그러면 이 화기가 낮잖아요. 낮은 공간에서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